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은 23도에서 2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때이른 5월의 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23도에서 26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 봄 들어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큰 일교차에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이 맑고 따뜻한 날이 이어지면서 경주를 제외한 경북 동해안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막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3도, 영덕과 포항이 25도, 경주가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0도, 독도 15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에는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주 후반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가운데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10시 7분쯤 경주시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 두 동이 전소됐고 불길이 인근 야산으로 옮겨붙어 소방당국이 밤새 진화 작업을 펼쳤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을 집어삼킵니다. 화마 속으로 뛰어든 소방관들은 연신 물을 뿌리고 포크레인을 이용해 잿더미를 치웁니다. 어젯밤 10시 7분쯤 경북 경주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부지 내에 공장 두 개 동이 있습니다. 현재 그 공장은 지금 전소 상태고 그 불로 인하여 인접한 그 야산의 연소 확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화재 발생 30분 만에 대응 1단계가 발령됐으며 인근 소방본부의 지원이 더해져 2시간 만에 큰 불은 잡혔습니다. 인근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20여 대와 소방관 17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큰 바람이 없어 대형 산불로 확대되진 않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민들은 밤새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정부가 원자력 해체 연구소를 두 군데로 나누어 설립하기로 하자 지난 5년간 유치 운동을 열심히 벌여온 경주 시민들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원전이 밀집해 있고 중저준위 방패장이 있는 경주가 최적지인데도 정치적 판단이 작용해 연구소를 두 개로 쪼개 놓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철승 기자입니다. 원자력 해체 연구소는 경주가 적지다. 다른 곳과 달리 한수원 본사와 방패장이 있고 중수로와 경수로가 모두 가동되는 곳이 경주뿐인 점을 들어 경주 시민들은 해체 연구소가 당연히 경주에 올 것으로 믿었습니다. 결과는 두 군데 분산 설립. 그것도 경주는 훨씬 규모가 적습니다. 경주 시민들은 합리성과 효율성보다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라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부산에 다 주면 경주가 반발을 크게 할 것 같으니까 중수로 보면 떼서 준 건데. 경주시의회 원전 투기도 전국 30기 원전 가운데 4기뿐인 중수로 해체 연구소만 경주에 설립하려는 것은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원전 시설을 모두 가져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허탈감과 동시에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35년 동안 이 원자력 시설, 방패물 시설을 수용하면서 우리 경주시민들을 배신했다고 봅니다. 경주시는 그러나 아쉽지만 원전 해체에 따른 방패물 반입 수수료와 방사성 폐기물 정밀 분석센터 건립비 등을 포함하면 경제적 효과가 장기적으로 4조 원 이상에 이를 것이라며 정부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의 결정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우리 경주를 국가원자력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또 경제적 효과가 큰 에너지과학단지 조성을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 사업 변경 허가와 원전 부진의 비상대응 거점시설 관련 개정 고시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대규모 지진 등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원전 부진의 비상대응 거점 건물 설치를 명시했는데 기존에는 원전으로부터 10km 밖에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또 월성원전 3, 4호기 운영 변경 허가안에 따르면 증기배출 밸브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다른 종류의 금속으로 용접된 부분은 같은 종류의 금속으로 용접하도록 변경했고 중대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냉각수 공급 계통을 신설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포항시 흥해읍 초곡지구와 7번 국도를 연결하는 진출입로가 개통됐습니다. 총 연장 1.6km인 입체교차로는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가 84억 원을 들여 개설했습니다. 초곡지구에는 지난해 3월 1200세대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교통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으며 모두 4200세대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지열발전이 포항지진을 촉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여야 대표가 앞다퉈 포항을 찾아 특별법 제정과 조속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진전된 것은 없고 말잔치와 정쟁만 남았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지열발전소 현장을 찾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황 대표는 2017년 11월 15일 지진은 그해 8월 무리하게 물을 주입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며 석 달 전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환기시켰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그냥 물을 과도하게 주입하는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게 2017년 8월이었다는 말씀이고요. 하지만 소중한 골든타임 가운데 하나였다는 4월 15일 규모 3.1의 지진 때 그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습니다. 굳이 책임을 따진다면 3.1의 지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황 대표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특별법을 놓고도 여야는 포항을 핑계 삼아 설전입니다. 민주당은 특별법을 다듬고 논의할 국회 특위 구성을 고집하는 반면 한국당은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별법 얘기만 무성하지 실제로 이 제대로 된 논의와 실효적인 논의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국회 특위를 구성을 해서. 지진 복구 예산을 담을 추경 심의도 겉돌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총선용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은 분리해야 한다고 목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과 강원도 산불 관련된 추경 따로 나머지 추경 따로 좀 구분해서 내달라. 그러면 이쪽 부분은 최대한 우선해서 통과를 시키겠다. 시민들은 냉소적입니다. 법이 시민에게 언제 옵니까? 언제?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맨날 법무하고 야당 싸우기만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고 말만 해갖고는 안 돼요. 내가 네. 오늘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대통령부터 국무총리까지 국회의장까지 다 왔다 가가지고 전부 가면 입상 따가부르 말하면 있습니까? 똑같아. 여야 지도부가 포항을 다녀간 지 일주일. 국회는 포항 방문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는커녕 인사청문 전국에다 공수처 신설,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등 첨예한 대립을 일삼아 4월 국회가 빈손일 공산이 큽니다. 포항 시민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은 특별법이든 추경이든 조건 없는 수용을 여당인 민주당에는 책임감으로 통 큰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경북 지역에서는 오늘부터 각종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포항 여성회와 포항 아이콥 생협, 참교육 학부모회 지역 17개 시민단체는 오늘 저녁 7시 롯데시네마 포항점에서 영화 생일을 상영하며 자발적 성금을 모아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 안동에서도 오늘 오전 10시 문화의 거리 세월호 추모 분향소 운영을 시작으로 오는 17일 오후 7시 안동 중앙시네마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가해를 무료로 상영합니다.
울진 해양경찰서는 승무 기준을 어기고 항해사 없이 배를 운항한 혐의로 예인선 소유자 64살 A씨를 적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울진군 후포항에서 1등 항해사가 없는 상태에서 75톤급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총톤수 200톤 미만, 추진력 750kW 이상인 예인선에는 자격 있는 1등 항해사 1명을 태워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경북에는 전국 한옥 숙박업소의 30%가 몰려있지만 지금껏 소화기나 경보기 같은 소방 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법적 기준이 없어 사실상 화재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한옥 체험업 등 소규모 숙박시설의 법적 소방 설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북 관광이 한층 안전해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고등학생 3명이 숨진 강릉 펜션 참사. 건물 안에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없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펜션이나 민박 같은 소규모 숙박업소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북의 대표적인 숙박시설이자 고택 민박으로도 불리는 한옥체험업소는 어떨까? 전국의 한옥체험업소는 1,200여 곳, 경북에만 380여 개, 30% 이상이 집중돼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안동 하회마을 민박촌 등을 제외하면 소화기나 화재 감지기 등 화재 설비 사정이 열악합니다. 부실한 법적 기준이 원인으로 꼽히는데 현행법상 한옥체험업은 가옥 구조물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소방 설비에 대한 지침은 없습니다. 구조가 이제 목구조로 돼 있고 그죠? 그다음에 지붕에는 불이 한식 기와 있지 않습니까? 한식 기와 고려돼 있으면 우리가 이제 관광진흥법에서는 한옥체험업을 할 수 있다고. 소방 기준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없어요. 반면 한옥이 문화재로 등록돼 있으면 소방 설비를 갖춰야 하는데 경북 도내 전체 한옥 숙박업소 중 문화재로 등록된 곳은 30%도 안 됩니다. 이 때문에 현재로선 업주 개인이나 관내 소방서 등 개별 기관이 나서서 소방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고택은 목조고 또 와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에 아주 취약한 그런 건물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라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소방시설이 전무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강릉 펜션 참사를 계기로 한옥 민박 등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해 법적 소방설비 기준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한옥 체험업에 대해서도 그 소화기나 단독 경보용 감지기, 그다음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안전기준 규정을 지금 넣고 있어요. 일정 기간 내에 설치를 하도록. 지금껏 관광 진흥을 위해 공급 확대에만 매달려온 한옥 숙박시설. 법 개정으로 한층 안전한 경북 관광의 기틀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포항시가 2019 포항형 유망강소기업을 신규 발굴합니다. 신청 자격은 유망강소기업의 경우 매출액 400억 원 미만, 우수 유망강소기업은 평균 매출액 50억 원 이상 400억 원 미만으로 심층 평가가 실시됩니다. 포항시는 2015년부터 유망강소기업 54개사를 육성해 전년 대비 8.4%의 매출 신장과 10.7%의 고용 증가 성과를 거뒀습니다. 포스코 베트남 생산법인인 포스코 VST가 현지에서 2019년 베트남 소비자 권익보호 10대 우수기업에 선정됐습니다. 포스코 VST는 포스코가 2009년 설립한 해외 생산법인으로 베트남에서 스테인리스 생산 규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베트남 철강 수요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교수들이 학생 실습비를 불법 유용했다는 폭로가 나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낸 학비가 쌈짓돈처럼 쓰였다는 건데 교수와 물품 공급업체 간 검은 유착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만 원 정도 하는 냉장고를 사고는 학교에 제출한 구매 품의서에는 프린터 용품 등 사무용품을 산 것으로 돼 있습니다.
54만 원짜리 기타를 사고도 책을 산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교수님 연구실에서 기도회를 하시거든요. 그 기도회 때 제자들과 같이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시는 거를 아침마다 듣습니다. 월요일 아침마다. 수업에는 사용한 게 아니에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경북대 아동학부 품위서에는 이처럼 실험 실습 재료비로는 살 수 없는 물품 항목들이 많았습니다. 교수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이야기하면 공급업체가 구매 명세서를 조작해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수량과 개수를 조정해서 맞춰주십니다. 업체에서는 물건을 갖다 주고 돈을 받으시면 그만이니까. 목록을 다르게 해서 그 견적서를 주시는 경우도 있는지. 가을 쪽은 그 가게에 예, 뭐 좀 눈먼덩이 움직일 때는. 교수와 업체 간 유착으로 실습 재료비 불법 유용이 수년째 관행처럼 이어져 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구입한 물품 상당수가 학생이 아닌 교수 개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폭로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쓰다 남은 실습 재료비는 학교에 돌려주지 않고 미리 물건을 산 것처럼 선결제하고 필요할 때 개인 물품을 사는 일도 흔했다고 말합니다. 교수들은 불법 유용한 사실을 몰랐다며 조교 탓으로 돌립니다. 책으로 지불을 했다든지 또 프린트 토너로 지불을 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품위를 바꿔서 올리는 줄은 몰랐었어요. 실험 실습 재료비 불법 유용 사실을 폭로한 조교는 물품을 사는 것을 결정하고 결제하는 권한은 모두 교수들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은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오늘은 때이른 5월의 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23도에서 26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 봄 들어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큰 일교차에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이 맑고 따뜻한 날이 이어지면서 경주를 제외한 경북 동해안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막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3도, 영덕과 포항이 25도, 경주가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0도, 독도 15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에는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주 후반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가운데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